쇼쇼쇼 쏘시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쏘시입니다. 더위를 느끼는 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. 특히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더 안쓰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 강아지 배추에게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. 짠! 역시 여름 보양식 하면은 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제가 배추한테 어떤 보양식이 좋을까 찾아보니까 생닭을 먹이는 게 강아지들한테 좋대요. 풍성한 식단이란 42개의 이빨을 다 한 번씩 사용하면서 먹는 음식을 말해요. 뼈도 먹어야 되고요, 내장도 먹어야지. 그래야지 이 아이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삶기 전에는요, 칼로 이렇게만 해도 뚝 잘릴 정도로 되게 연해요. 아, 생닭 때는요? 네.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닭이, 생닭이 더 좋다고 합니다. 과연 생닭을 좋아할까요?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먹을지는 모르겠어요. 배추야, 먹어봐. 이거 뭔지 알아? 배추가 원래 식탐이 진짜 많은데 외면하는 거 보니까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배추야, 이거 싫어? 이거 싫어? 제가 한번 잘라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다리를 어떻게 자르는 거야? 와, 너 먹을 수 있어 이거? 오! 우와! 좀만 잘라줄게 배추야. 위험해, 옆에 오지마. 자, 이만큼만 잘라서. 배추야, 이거 먹을 수 있어? 야, 그거 삼키면 안 돼! 배추가 좀 안 씻고 삼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강아지예요. 배추야, 아니 삼키면 어떻게 씹어야지. 껍질이 질긴 것 같아서 껍질을 벗겨주겠습니다. 우와, 우와, 껍질이 분리됐어요. 안 돼, 안 돼. 껍질 말고 이거 삶아먹어. 이번에도 좀 잘라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뼈채로 잘랐습니다. 배추야, 뼈 씹어먹어야 돼. 다 먹었어요. 처음에는 어떻게 먹을지 몰라 해서 어색해 하다가 못 먹고 있다가 다 먹어버렸습니다. 뼈까지 아그작 아그작 씹어서 다 먹었습니다. 먹고 싶은가 봐요. 배추 먹고 싶어?
아이 귀여워. 다 먹었어 이제. 배추를 11년 동안 키워왔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저까지 기분 좋기도 하고 또 미안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진짜 너무 사람의 입장으로만 키우지 않았나. 진짜 배추가 원하는 게 뭔지, 어떤 게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생각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배추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생닭을 보양식으로 주었는데요. 배추야,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다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 더욱 배추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특별식도 자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배추야 인사해야지. 이거 봐봐.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 배추도 안녕. 덥지? 물 마시러 가자.